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석 비바리입니다. 제 나이는 24살입니다. 저는 일반 사람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유통회사에서 제품 사이 시트 내리는 일과 지금 과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서의 일을 하면서 모두 부서의 일이 모두 다 준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도와주신다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많이 아니시오. 우리 이수아리씨는 직업이 뭐예요? 아, 직업.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바이오아에 있습니다. 아, 바이오아에 있는 그 스토어에서 물건을 유통하고 제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우리 이수아 씨는 그러면 제조업 지원하셨어요? 우리 이수아 씨는 왜 제주도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아는 대로 저는 건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한국에서 제주도 일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해? 어떤 제조업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은 물건을 조립해요. 어셈블도 하고 매뉴팩처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물건을 만드는 일, 자연스러운 일, 내리는 일, 보장하는 일, 물건을 만드는 일, 물건을 조립하는 일, 차에서 내리는 운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수아 씨는 왜 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여기 가서 새로운 기술과 한국에서 월급을 모으면 무엇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월급 샐러리를 받으면 무엇하실 거예요? 네팔에 와서 무엇하실 거예요? 특히 와서 가족들이 함께 같이 새로운 시작합니다. 여기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는 일은 사장님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여기에 와서 아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좋아서, 사장님이 좋아하고 좋은 분이셔서 한국 갔다 오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